정도로 가죠? 네. 네. 뭐 10분의 1밖에 힘을 안 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항시 뭔가 스피디하고 기동력이 뛰어난 팀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 네. 뭐 성인 대표팀도 그러한 경기 결과를 또 만들었었고요. 대한민국 성인 대표팀도 한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슷한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공격 세체를 이 아라메르트전에 만들었었거든요. 네. 아, 아라메르트가 내려서서긴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면에서 매력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모로코가요.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8 수원 JS컵 19세 이하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 우리 대한민국과 모로코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뒤쪽으로 내주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19세 선발이 이제 많이 되긴 했지만 지금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프로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많이 좀 불참을 했죠. 아무래도 네. 프로팀의 차출이 조금 이번 대회는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어서 조용욱 선수라든지 오세훈 선수, 포항의 뭐 김찬 선수 이런 네. 선수들이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마시작이 돼서 이제 모로코가 우리 선수들과 모로코 선수들이 이제 부딪히는 것이 연령별 이 대표 선수들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를 느끼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페인 전지훈련을 통해서 한번 또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대회가 공식 대회가 또 중요하죠. 그렇죠. 자 왼쪽에서 공이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우리 공격수들 가운데서는 최전방에 이제 중앙대학교 재학 중인 김현우 선수가 서 있습니다. 네, 뉴 양동 FC 출신인데 굉장히 뭔가 스피드도 있고 네. 전형적으로 좀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저돌적인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 지금 최전방에 오세훈 선수, 김찬 선수 이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대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비 쪽에서 볼을 돌리면서 다시 옆으로 밀어주고 있는 김현우. 우리 19세 대표팀이 이제 김현우 선수가 두 명이죠. 수비 쪽에 김현우가 있고 공격에 김현우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높이 떴습니다. 헤딩 황태현.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로잉. 황태현 선수는 중앙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안산 그리너스로 입단을 했죠. 네. 주장을 달고 있습니다. 짧게 황태현 선수가 던져줬습니다. 자, 몸을 돌리면서 김현우 골키퍼에게 밀어줍니다. 대한민국의 골키퍼 민성준. 오, 저 불안해요. 약간 불안했습니다. 볼 처리가 좀 빠를 필요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밀어주고 있는 대한민국 압박하고 있는 모로코입니다. 19세 이하 대표팀 중에 좀 취약한 포지션이 이제 골키퍼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그런 침착함 또 그런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현우 오른쪽에 황태현. 자, 황태현 선수가 오른쪽 돌아가는 선수에게 크게 벌려주면서 자, 고재현이죠. 고재현 볼 잘 잡아두고 고재현의 패스 치고 들어간 엄원상의 크로스. 아, 좋아요. 살아갑니다. 코너킥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 좋은데요. 네, 엄원상 고재현 테크닉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네. 2대1 패스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이제 연령별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면 주눅들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과감히 하는 것이 공격 쪽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패턴 플레이가 사실 파주에서 훈련을 할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자, 대한민국의 코너킥입니다. 볼 가까이에 좀 김진현 선수도 있는데 이규혁 선수가 지금 왼발킥을 네. 담당하죠. 자, 이규혁이 짧게 김진현에게 줬습니다. 김진현의 패스 상대 등지면서 아 그러나 어머니 괜찮아 괜찮아요. 볼 잡았습니다. 왼발 슛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뛰어들면서 날카로운 슈팅 잘했습니다. 네, 뭐 코너킥도 훈련한 대로의 패턴을 한번 시험해봤는데 슈팅까지 네. 만들어냈어요. 우리 대표팀의 이제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지금 모로코 그리고 앞서 경기를 가진 베트남과 멕시코 네 개 나라가 풀리그를 치르게 됩니다. 이 보니까 이 성인 대표팀의 성향과 아주 다 흡사해요. 네. 모로코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인 대표팀의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흐름을 그대로 네. 가져와서 더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이 네. 연령별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치아웃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로잉. 자, 정종용 감독입니다. 재밌는 것은 자, 이 플레이가 다시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네. 가면서 왼발로 잘 때렸던 김진현 선수입니다. 김진현이 포기하지 않고 네. 쇄도했던 것이 유효했고요. 용인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진현. 김현우의 패스. 자, 오! 파울이죠. 자, 김진현 선수가 파울을 얻고 있습니다. 상대 박스 지역에서 세트피스를 좀 얻고 있습니다. 네. 이 등지는 기술이 김진현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온위치에서 파울을 얻었고 짧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엄원상. 김진현 선수의 특징은 이제 굉장히 또 영리한 플레이를 잘하죠. 축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상대의 그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격수 중에 한 명인데요. 수비수 김현우, 김진현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네.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자, 잘 던져줬습니다. 엄원상 뛰어. 패치했어요. 자,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엄원상의 돌파에 상대 수비수의 반칙 페널티킥입니다. 지금 발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엄원상 이 스피드가 있고 굉장히 네. 저돌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가 PK를 얻어냈어요. 일본의 이 오카베 주심이 이제 피스를 페널티킥으로 찍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엄원상이 빠른 선수인데요. 여기서 어깨 앞섰죠. 아, 어깨 먼저 놓죠. 네. 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이 수비수 아스켄데우 선수에 의해서 지금 보세요. 이거죠. 네. 예. 파울이 맞습니다.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파울을 얻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은 대한민국. 확실히 스피드가 있다는 것은 이런 네. 여러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첫 골을 만들 수 있는 페널티킥을 얻었고 황태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우리 대한민국의 첫 골이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 황태현 주장이죠. 네. 모로코의 골키퍼 개은한, 키커는 대한민국의 캡틴 황태현. 황태현의 페널티킥. 막혔습니다. 네. 자, 개은한 골키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리바운드 상황에서도 슈팅이 조금. 그러나 뭐 실망하지 말고요. 다시 하면 되죠. 방향 설정은 네. 좋았는데 좀 약했어요. 아, 약했어요. 네. 좀 읽혔어요. 그리고 네. 읽혔습니다.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골키퍼들이 상대 찰 때 디딤발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읽혔어요. 아쉬워하는 표정이 네. 정청용 감독인데요. 뒤에서 조금 많은데요. 네. 네. 이런 것도 경험이죠. 그럼요. 좋은 것만 얻는 것이 경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쁜 것도 습득을 해야 그걸 제거하는 훈련을 또 해야 되죠. 그럼요. 자, 코너킥 낮게 바운드가 뒤로 뒤로 선수왔습니다. 슛! 수비에게 다시 한번 슛! 김현우 대한민국의 수비 김현우 선수의 첫 골이 나왔습니다. 1대 앞서는 대한민국입니다. PK는 놓쳤지만 어쨌든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만드네요. 네, 이 김현우 선수가 이제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 19세 이하 소속팀이죠. 네, 그 팀에서는 주축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울산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죠. 자, 김현우 선수의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고재현 선수의 1차적인 슈팅이 있었던 것이 유효했고, 자 보세요, 여기서 흘렀죠. 이게 흘러나온 걸 김현우 바로 잡으셨어요. 잘 때렸습니다. 네, 잡지 않고 바로 때린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이 골을 기록한 김현우 선수에게는 보약을 몇 천 먹은 것 같은 그런 게 장면입니다. 성장 가파르게 할 수 있죠. 오늘 승리로 경기가 마감되면 황태현 선수는 뭐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 되죠. 네. 자, 균형이 깨졌습니다.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정정영 감독 첫 골에 박성배 코치도 함께 기뻐합니다. 오는 그 10월에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이제 내년에 폴란드에서 열리게 되는 이 피파 U20 월드컵에 본선 진출권을 따내기 위한 정말 이제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시아 쿼터는 이제 늑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11월에 이제 19세 이하 AFC 챔피언십 예선이 있었고요. 네. 이제 본선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돌면서 자 왼쪽에 좋은 던졌습니다. 그대로 슛! 자, 왼쪽에서 좋은 슈팅 거의 들어가는 것을 아스켄데우가 막아냈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쳤습니다. 엄원상 임재혁이 네. 좌우로 바꾼 이후에 공격이 더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 스위칭이 됐는데 엄원상 선수가 왼쪽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김현우 네. 잘 줬어요. 아, 이거 아스켄데우가 한 골 막았네요. 코너킥. 자, 이번엔 김현우가 킥을 준비하는데요. 네, 공격수 김현우 선수의 코너킥. 짧게 연결시켜줬습니다. 뒤로 흘러내왔습니다. 김현우 돌렸어요. 돌, 슛. 다시 한번 볼 잡고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 저, 그대로 슛. 헤딩. 수비 다급하게 걷어내고 있는 모로코입니다. 네, 모로코 골키퍼 불안불안해요. 자, 뭔가 터질 듯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잘해주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전반전에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면서
볼의 점유율은 우리가 한 6-4 정도는 좀 리드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반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긴 패스보다는 짧게 주고받는 네.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해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2018 수원 JS컵 19세 이하 국제청소년축구대회 우리 대한민국과 모로코의 경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수비수 김현우 선수의 골로 1-0 앞서면서 끝났습니다. 네, PK를 놓치긴 했지만 바로 이어진 코너킥에서 득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줬던 전반전인데 득점력 면에서 조금 더 해결해야 줘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준혁 선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안준혁 선수가 이제 비아레알 소속이죠. 네. 네, 플레이를 보시면 아 스페인스럽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선수입니다. 네, 안준혁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고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김진현 선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네, 경기를 또 치르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반전에는 이제 양 팀의 그 교체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대기심이 이럴 때 제일 또 바쁘죠. 그렇죠. 안준혁 선수. 안준혁 선수입니다. 예. 퍼스트 터치, 그러니까 첫 터치에 대한 장점을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벗겨내고 선대 수비를 벗겨내면서 다른 동료에게 발밑에 넣어주는 패스들 네. 이런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정경영 감독으로서는 이 안준혁 선수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렇죠.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로코의 킥오프로 시작됐습니다. 해외파 중에는 수비수 김현우와 안준혁 선수가 이제 유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주는 패스가 이규혁 잘못 맞으면서 아웃됐습니다. 코너킥을 이규혁 선수가 거의 뭐 전담하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왼발 킥 능력이 좋으니까요. 수비 쪽에서 걷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엄은상 선수의 그 발군의 스피드가 모로코 수비들을 괴롭혔었던 전반전 이제 지나고 이제 후반전입니다. 측면에서 온라히의 크로스 살아갑니다. 걷어내고 있는 황태현. Substitution for Morocco. Player number 3, Louis Fish Hussan is out. Player number 18, Benhamida Anas. 모로코도 이제 수비 쪽에 루이 피시 3번이 빠지고 18번에 아나스 벙하미다 선수가 투입이 된 후반전입니다. 뭐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 또 여러 선수들을 찾아보고 또 시험해 보고 이것이 이제 아마 마코테 감독도 같은 생각일 거고요. 그렇죠. 정정용 감독도 그렇습니다. 가려내야죠. 네. 그리고 주축 선수들이 여기도 모로코도 많이 오지 못했어요. 네. 호재현. 자, 지금은 조금 위험한 플레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프리킥. 자, 왼쪽에 크게 벌려 어먼서 자, 골키퍼를 봤군요. 네. 전반전에도 골키퍼 나온 걸 봤어요. 네, 계속 네. 불안했거든요. 네. 안준혁이 들어가면서 고재현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헤딩으로 잘 끌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아 옆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패스미스. 자 오른쪽 공간 이제 공간으로 주고 스피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이규혁 선수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아주 좋은 전지 패스. 세도를 해봤던 대한민국 고재현 선수였습니다. 지금 자, 빠른 시간대 신상은 선수 공격수로 들어가네요. 네, 공격수 김현우 선수를 빼고 성균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상은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네, 슈팅 박스에서의 슈팅도 좋고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1위골을 졸업했는데 이재희 교체 투입된 신상은 자 주고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지금은 이규혁입니다. 이규혁의 크로스 슛! 골키퍼 쳐냈습니다. 잘 올리고 잘 때렸습니다. 자, 좋은 슈팅 임재혁입니다. 완벽한 네. 찬스였는데요. 아, 작품이 나올 뻔했습니다. 임재혁. 임재혁이 잘라 들어오는 네. 그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들어갔으면 정말 뭐 그림이 될 뻔했는데 이대일 패스 좋았죠. 이 과정도 사실 그림이죠. 네. 아 좋은 슈팅입니다. 임재혁 선수는 들어가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똘똘한 선수인데요. 엄원상입니다. 주고 빠져나가는 엄원상에게 좋아요. 자, 발을 긁어줬습니다. 엄원상의 크로스 뒤로 돌렸습니다. 골키퍼에게 막
먹혔습니다. 아, 이번에도 완벽한 조직력에 의한 슈팅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준혁. 주고 다 좋았는데 네. 이 슈팅 자체의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요. 아, 이 정정용 감독이 우리 선수들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 소집을 해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아, 이것도 좋은 조직력이죠. 아, 힐패스 좋았고요. 엄원상 그리고 흘려주고 왼발 슈팅. 약간 빗 맞았군요. 신상은의 저런 연결 패스가 능력이 있거든요. 네. 밟아준다든지. 안준혁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엄원상 접었습니다. 엄원상 만들어줍니다. 뒤로. 다시 걸리나요? 자, 거리가 있습니다. 볼 세워두면서 그대로 주거리 슛!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정우진의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수비들이 다 전체적으로 네. 서서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형태에서는 중거리 슈팅 한 방이 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한 두어 차례 공격이 골로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19세 대표팀의 어떤 그 기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좀 이런 시간대에 지금 모로코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자, 반대편으로 크게 올려주고 있는 모로코. 자, 뛰어들면서 슈팅. 자, 굴절됐습니다.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습니다. 자, 집중해야죠. 집중해야 되는데 뒤로 내주고 다시 한번 슛. 몸을 던지고 있는 대한민국. 다시 뒤에서 그대로 슛. 골키퍼. 자, 집중해야 됩니다. 옵사이드죠.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네. 아, 민성준 네. 슈퍼 세이브 쇼를 보여주네요. 오늘은 성준 쇼입니다. 야, 민성준 골키퍼 정말 몇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는 힘이 많이 붙었고요. 그리고 이 민성준 골키퍼의 장점이 공격수와 1대1 상할 때 선방이 많은 선수예요. 자, 민성준 골키퍼가 물론 이제 잘하긴 했지만 우리가 수비가 너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결정적인 슈팅을 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포백이에요. 네. 이지솔 선수가 수비형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진과 더블 볼란치가 된 거죠. 네. 자, 뚫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아, 자, 고재현. 자, 두 번째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좀 호흡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을 이렇게 돌리면서 네. 상대의 흐름도 끊고 우리의 호흡 정리도 좀 필요하고요. 앞쪽을 살피고 있는 이재익. 서두르지 않고 골키퍼에게 줬습니다. 그렇죠. 민성준. 좋은 판단이에요. 자, 패스 미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번 접고 자, 왼쪽으로 내주고 점수를 쳐 슛! 골키퍼 민성준!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슛! 와, 민성준! 오늘은 대한민국 19세 수호신 민성준입니다. 집중하라고 네. 하면서 웃습니다. 자, 민성준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조진우가 네. 사실 공격수 출신이거든요. 수비 쪽에서는 아직까지 뭔가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점을 하진 않고는 있지만 거의 실점과 같은 그런 이제 장면을 몇 차례 주고 있는데 아, 민성준은 네. 대단합니다. 자, 지금도 민성준 골키퍼의 선방이죠. 네. 자, 앞으로 나오면서 처리하고 있는 호재영. 자, 이거 만들어야 호재영. 돼요. 호재영. 왼쪽에 잡았습니다. 엄원상 잡았습니다. 엄원상 다시 한번 돌파합니다. 치고 갑니다. 측면 크로스. 자, 수비에게 맡겼습니다. 엄원상. 자, 좋아요. 자책골 유도할 네. 뻔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고재현 선수의 찔러주는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아주대학교의 하석주 감독이 아낄만 한데요. 그렇죠. 자, 이 패스가 좋았죠. 네. 자, 1대1 돌파에서도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했었던 엄원상 선수입니다. 코로키. 한 발자국 차이가 크로스의 허용 여부가 그렇죠. 가능성을 말해주거든요. 모로코가 이제 거칠게 밀어붙이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추가골이라면 상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코너킥 헤딩. 골키퍼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5분 정규 시간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부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은 꽤 있을 것 같고요. 모로코의 골키퍼 앞대야만 케은한 길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팔꿈치로 지금 있죠. 네. 저희 중계석에서 봐도 팔꿈치를 좀 휘두르는 그런 장면이 카드죠. 네, 레드 카드예요. 네. 카드가 옐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또 봤습니다. 네. 선수에게 이제 터치를 못 하게 하고 있고요. 네.
이 타이프 아딜 선수가 옐로 카드가 한 장 있었던 그렇죠.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경고를 받아서 퇴장을 당하는 타이프 아딜. 지금은 의도성이 보였어요. 보세요. 팔꿈치를 저렇게 오, 예. 네. 상대의 공간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요. 네. 추가 시간이 지금 4분이 주어지는군요. 네. 네. 4분의 추가 시간입니다. The fourth official has indicated 4 minutes of additional time. 패스 미스가 되었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헤딩 처리. 자, 리바운드 볼에 대해 집중을 해야 돼요. 헤딩. 자, 선수를 좀 놓친 대한민국. 모로코가 공격 숫자 많이 두고 있습니다. 리턴 이어받고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아, 위기예요, 왼쪽에서 위기? 1대 상황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아, 지금은 한번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타이밍을 뺏는 반대편 모서리로 노리는 슈팅이었는데요. 확실히 모로코 선수의 정교함이 좀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세 그 연령대에서는 뭐 빠르기라든가 점프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개인기는 좋은데 팀의 조직력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점은 조금 좀 아쉬운 네. 아, 모로코 선수들입니다. 자, 모로코 선수들은 이제 쥐가 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장거리에 따른 뭐 피로도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네. 몸의 밸런스가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한 모로코이기 때문에요. 활동량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자, 돌파가 됩니다. 슛! 고재현 잘 때렸습니다. 고재현의 슈팅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 개인 기술이 있는 네. 선수예요. 고재현 다 속지 않습니까? 아, 마무리골이 추가골이 나오고 종료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명 버티고 네, 두 명 네.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만드는 능력. 자, 고재현 선수가 이 박지성 선수와 비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양 팀 합쳐서 이제 한 서로 이제 한 번씩의 그 공격을 하면 끝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모로코의 선수 교체 네. 한투투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주가 났으니까 선수를 바꿨어요. 네. 3인 선수가 들어갔어요. 자, 코너킥 헤딩!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네. 아깝네요. 자, 지금 이마가 아니고 약간 좀 빗맞았는데 괜찮아요. 이지솔이었습니다. 이지솔이 네. 살짝 돌려놨는데 자, 지금 좋은 헤더가 될 뻔했는데 아, 네, 잘 틀었습니다. 이지솔. 자, 모로코의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뛰어나오는데 안전하게 벗어내고 있는 네. 이재익입니다. 이상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가 있어요. 자, 볼 살려냈습니다. 자, 왼쪽에 벗겨내고 있는 안준혁입니다. 안준혁 밀어줬습니다. 엄원상에게. 엄원상 볼 채워주면서 고재현 쪽 비었는데요. 고재현 비었는데요. 다시 한번 슛! 골키퍼 처리합니다. 안준혁의 좋은 슈팅입니다. 오늘 네. 이 쾌은한 골키퍼도 선방이 엄청나게 많네요. 오늘 뭐 양팀 골키퍼들의 양팀 골키퍼들은 자기 역할을 뭐 100%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2018 수원 JS컵 19세 이하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경기 모로코를 상대로 1대 0으로 첫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예, 훈련해온대로 패턴을 네. 전반전에 잘 보여줬는데 후반전에 전술적 교체를 통해서 전술 변화가 생겼을 때 조금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민성준 골키퍼의 이제 세이브를 계속 보여주면서 네. 극복을 잘 해내면서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공교롭게도 우리 성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한 조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편성이 됐는데 네. 아, 동생들이 대한민국 대 멕시코의 경기를 먼저 좀 치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라인업입니다. 민성준 골키퍼, 황태현, 이재익, 김현우, 이규혁, 정호진, 고재현, 안준혁, 임재혁, 이상준, 신상은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요. 정종용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전 때는 4-1-4-1에 가까웠는데 오늘은 이제 4-4-2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경기 교체로 출전했는데 오늘 선발로 나오는 선수가 3명 있습니다. 멕시코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카를로스 이게라, 케빈 알바레스, 카를로스 로블레스, 에프라임 오로나, 아르투로 카르데나스, 호세 플라센시아, 알렉시스 구티에레스, 로베르토 메라스, 에드가르 이반 로페스, 아드리안 로사노, 크리스토퍼 브라이안 트레호, 디에고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멕시코 팀입니다. 멕시코는 카를로스 이게라 골키퍼가 오늘 장갑을 꼈는데요. 네. 멕시코는 1차전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약간의 시차 적응 때문에 초반에는 좀 힘들어하는 듯했습니다만 후반에 네 골을 몰아치면서 4대 0으로 대승을 거두고 오늘 대한민국을 상대합니다. 그 경기를 이제 현장 와서 보기도 했고 물어도 봤는데
그 경기 기준으로 해서 이틀 전에 입국을 했다는 거예요. 네. 또 멕시코에서 미국 LA 거쳤다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 경기는 좀 무거웠는데 후반전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왼쪽 진영 하얀색 경기복이고요. 멕시코가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오른쪽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멕시코는 아주 전통적인 옷입니다. 네. 자, 끊어내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밀어줍니다. 수비수 김현우 선수입니다. 공격수에도 김현우 선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선발 출전하지 않고 1차전에서 골을 넣어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던 수비수 김현우 선수는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1차전 때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좋은 평가를 전체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특히 수비 라인. 4백도 쓰고 후반전에는 약간 부상 때문에 3백도 썼었는데 안정감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금 성인 국가대표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수비 쪽인데 지금 이 20세 대표팀의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성인 대표팀이 될 텐데 수비 쪽에도 좋은 재능들이 많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4명의 수비수들을 세워서 4백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비는 4백으로 같은데요. 앞쪽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 경기는 4-1-4-1이었는데 오늘은 4-4-2. 최전방의 신상은 안준혁 선수 투톱을 놓고 있습니다. 네. 자, 던져주고 헤딩으로 백패스하는 신상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 또 교체 출전했던 선수들이 오늘 구성이 돼 있고 네. 첫 출전하는 선수는 일단 없고요. 교체 규정 자체는 좀 특이하죠.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을 대비하고 있고 또 아시아 나라든지 지역 대회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11명을 다 할 수 있고요. 풀로 하면. 하지만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면 킥오프 이후에는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 번만 교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자, 후방에서 민성준 키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차줍니다. 자, 헤딩 경험을 펼쳤는데요. 오스왈도 까르데나스의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인. 자, 던져주고 네. 내려와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가로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예전에는 체구가 좀 작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대표팀 보면 안 그래요. 네. 상당히 피지컬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다부진 몸매를 가진 선수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멕시코는 유럽의 국가들과는 또 다른 부분이 저연령 대회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만큼 네. 멕시코도 20세 이하 월드컵, 청소년 월드컵에서 성적을 상당히 그동안 많이 쌓아왔습니다. 20세 월드컵의 본선에 멕시코가 15번이나 올라갔고요. 네. 4강도 2번 했었고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대회에서도 잉글랜드에게 정말 아쉽게 져서 그렇지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성인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16강 단골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데 멕시코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8강 단골입니다. 그만큼 또 저연령에서도 강한 멕시코인데요. 네. 공격에서 수비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멕시코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 케빈 알바레스 달리기 시작합니다. 알바레스 하지만 크로스를 차단합니다. 아, 이 선에서 잡고 나오는데 올바 슛! 오, 잘했어요! 이깁니다! 이깁니다! 다시 한번 구티레스! 넘겨주고 헤딩 처리! 다행입니다. 자, 지금도 네. 민성준 키퍼가 판단을 잘했군요. 민성준 키퍼가요, 성인 대표팀으로 놓고 보면 자, 나오죠? 아, 네. 기습적인 슈팅이었는데 반응 잘했고요. 자,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 우리 지금 대표팀에 보면은 김승규 선수 있잖아요. 네. 김승규 선수 스타일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대응을 상당히 그 빠르게 잘하는 선수고 동물적인 네. 감각을 또 갖고 반응하는 선수인데요. 자, 지금은 코너킥 넣어봅니다. 헤딩! 하지만 쳐냈습니다. 황태현 선수의 머리 맞았습니다. 이거 빠지면 큐입니다. 네. 쭉 밀고 올라오면서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멕시코가 상당히 불편하게 공 처리를 했고요. 대한민국의 공이 됐습니다. 이규혁 주고 올라가는데요. 자, 돌아섭니다. 잘 빠졌어요. 자, 정호진의 멋진 패스입니다. 엄원상 달리기 시작합니다. 엄원상 빠른 발로 하지만 키퍼가 나오면서 처리합니다. 그래도 부담감을 주네요. 워낙 그 빠른 발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네. 공간이 되게 넓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빨라요. 네. 자, 지금은 측면 수비수들을 뿌리치고 빠르게 달려와서 키퍼를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1차전 우리 모로코와 경기할 때 차범근 감독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봤는데 네. 저 11번 엄원상 선수가 뛰는 걸 보면서 굉장한 속도를 갖고 있다. 측면 쪽에서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체 투입됐는데 많이 힘들어주네요. 네. 차범근 감독의 선수 시절 등번호를 달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 11번이 전통적으로 이제 윙을 많이 보죠. 날개를. 네. 대한민국의 드로인.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들 가까이 많이 크로즈업 될 때 등 뒤에가 볼록 튀어나온 게 한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장치를 지금 부착하고 있는 건데요.
자, 존 위치의 프리킥입니다. 자, 지금 로베르토 메라스 선수는 반칙이 아니라고 좀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프리킥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자, 신상은 선수와의 싸움이었죠. 네. 네. 손을 좀 썼어요. 이번에도 이규혁이 왼발로 준비하는 프리킥입니다. 자, 김현우 선수의 뒷모습인데요. 이재익, 김현우 모두 몸싸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재혁과 이규혁이 준비하고 있는 프리킥. 자, 어떤 선수가 올릴지. 몸싸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자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주심이 와서 좀 중재를 해봅니다. 네. 코너킥이나 프리킥 때 저 위치에서 볼이 올라올 때는 수비 쪽은 지역 방어와 합쳐서 이제 맨마킹을 같이 하잖아요. 네. 맨마킹하는 위치에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벗어나야 되니까. 자, 대한민국의 프리킥. 자, 그대로 넘겼습니다. 오, 키퍼 맞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엄원상. 자, 뒷머리 맞았습니다. 마무리 가야 돼요. 아, 슈팅이 약간 덧발질. 이상준, 이상준 끌고 들어갑니다. 이상준. 네, 수비가 되는군요. 자, 지금은 프리킥 상황에서 임재혁 선수가 날카롭게 넘겼는데 키퍼 맞고 튕겨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거의 붙여버렸어요. 이거는 뭐 굴절되거나 자책도 유도할 수 있는 날카로웠습니다. 네,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슈팅은. 아, 여기서 키퍼에게 직접 맞고 말았습니다. 후방에서 공 처리. 고재현 따라갑니다. 자, 연결받고 신상은 선수가 몸으로 좀 지지를 해줬는데 우리 선수에게 가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니까 볼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네. 약해요. 멕시코가 확실히 후방 쪽에서의 볼 다루는 빌드업은 좀 약합니다. 네. 조금 더 강하게 좀 몰아붙이면 네. 상대 실수를 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렇게 앞쪽에서 압박하는 자체가 아주 좋은 수비가 될 수 있어요. 수비를 너무 뒤쪽에 맡기면 안 됩니다. 자, 고재현이 살짝 뒤로 흘려주려고 하다가 본인이 끌고 갑니다. 고재현의 반칙. 변화를 좀 주면서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2018 수원 JS컵 19세 이하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 대한민국과 멕시코 이번 대회 가장 주목되는 대결의 전반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수비는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공격을 만들어갈 때 좀 도전적이고 또 창의적인 어떤 형태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등을 통해서 느껴지는 베트남 전체의 축구 열기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소비 축구를 소비하는 인구는 제가 봐선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베트남이. 베트남, 태국, 또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축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열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뛸만한 축구장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엔 오른쪽 진영이고요. 왼쪽이 멕시코입니다. 대한민국이 네. 하프타임에 선수 교체를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도 신상은 선수에서 9번의 김현우 선수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네. 그리고 19번 허덕일 선수가 투입이 됐거든요. 네. 자, 미드필더 허덕일 선수도 이제 투입이 됐고 네. 몇몇 포지션에 변화를 좀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진행 상황을 보면서 포메이션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공격수 김현우가 내려오면서 패스를 해봤습니다만 상대 선수에게 갔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반 로페스. 에드가르 이반 로페스. 하지만 수비수 김현우 선수가 마크를 하면서 자, 크로스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코너킥.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특히 최전방에 김현우 선수로 좀 바뀌어 있는데요, 공격수가. 네. 신상훈 선수하고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신상훈 선수는 좀 장신을 활용을 한 공격수라고 한다면 김현우 선수는 좀 오른발잡이 연계형 스트라이커입니다. 동료들과 연계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자, 알렉시스 구티에레스. 멕시코의 미드필더가 왼발로 준비하고 있는 코너킥입니다. 자, 짧게 날아오는데요. 자, 키퍼가 나왔습니다만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흘러간 공. 메라스. 하지만 왼발 크로스는 걷어냅니다. 자, 정호진 선수가 수비를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영으로 넘어옵니다만 민성준 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허덕일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길게 처리하는 멕시코 헤딩 처리. 블라센시아 아 지금 뒤로 들어갔다면 위험할 뻔했는데요. 잘 막아냈습니다. 김현우 선수. 이규혁. 자 고재현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끌고 들어갑니다. 로베르토 메라스. 자 메라스를 압박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케빈 알바레스. 하지만 자 탈출합니다. 알바레스. 네 그 이후에 넘어지면서 반칙까지 선언이 되는군요. 멕시코의 프리킥입니다. 조금 좀 팔을 썼다고 좀 본 것 같아요. 네. 네. 고재현 선수가 본인의 위치를 많이 떠나서까지 수비에 가담을 해줬는데요. 지금 이제 스타트 자체가 조금 느렸어요. 늦었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수비했네요. 자 멕시코가 상당히 위협적인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이건 조금 위험한 위치네요. 바로 갈 수도 있고. 지금 들으시는 음성이 멕시코의 디에고 라미레스 감독의 지신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아마 붙일 가능성이 높아 바로 붙여버릴 거예요. 자, 바로 붙이죠. 올려주는데요. 오, 위험했습니다. 네, 네 커버냅니다. 다행입니다. 아, 지금 민성준 키퍼가 반응을 아주 잘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김승규 스타일의 골키퍼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저렇게 붙여버리면 키퍼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굴절 일어날까 봐. 지금은 공이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었거든요.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수비수가. 네. 저기서 굴절 일어날까 봐 미리 몸을 안 띄우니까 이게 정말 반응이 빠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멕시코도 상당히 프리킥을 잘 찼는데 민성준 키퍼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저지했습니다. 멕시코의 코너킥 길게 넘어옵니다. 헤딩 처리. 자 몸으로 버티면서 김현우. 네. 다시 한번 황태현 머리 맞고 돌아섭니다. 슛! 아 실점하는군요. 크리스토퍼 브라이언 트레호. 아 이 돌려차기 한 방에 당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볼을 잡아냈을 때 등진 상태에서 스스로가 돌려다가 볼이 끊어졌어요. 우리 지역에서 특히나 우리가 등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리턴 내주고 돌았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두 경기 만에 첫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회에 세 골째 기록하는 브라이언 트레호. 이 전 장면을 좀 보고 싶은데 일단 이 장면이네요. 아 상당히 잘 때리는 네. 킥이기도 했습니다만 뭐 이거는 사실 키퍼가 반응하기 어렵죠. 저렇게 니어 포스터로 좀 잘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장면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 전에 우리가 볼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 걷어내는 장면에서 볼을 등지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돌려고 그랬다고요. 그게 끊어져 버렸는데 그때는 쉽게 그냥 리턴 주고 돌면 되죠.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땐 자 우리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상대 공격수에게 공간을 내줬고요. 상대가 또 워낙 잘 찼기 때문에 실점까지 연결됐습니다. 김현우 네 자 김현우가 넘겨주고요. 엄원상 허덕일에게 넘겼습니다. 허덕일 잡고 들어갑니다. 허덕일 찔러주는 패스 끊겼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고재현이 넘겼는데요. 아 끊깁니다. 최후방에 김현우. 오우 아,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지금 반칙까지 나왔습니다. 아 퇴장이에요. 퇴장입니다. 수비수 김현우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상대 선수의 얼굴을 걷어차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아유 피가 많이 나네요. 코에 출혈이 있는데요. 야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얼굴에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피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수비수 김현우 선수. 아 지난 1차전도 약간의 선제골 이후에 교체되긴 했었는데 지금은 발이 너무 높았어요. 발끝에 채였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거는 카드를 피하기는 좀 어려운 장면입니다. 네. 네. 자, 에드가르 이반 로페스가 나가고 다니엘 로페스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는 다니엘 로페스는 굉장히 빨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최준 선수는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뒷공간 패스인데요. 민성준 키퍼가 빠르게 나오면서 길게 차냈습니다. 엄원상 달려 들어갑니다. 엄원상 뛰어 들어갑니다. 빠릅니다. 엄원상. 아, 이거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그리고 옐로 카드까지 나옵니다. 아, 자, 동점 골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엄원상 선수의 빠른 발이 만들어낸 페널티킥입니다. 엄원상 선수는요, 이렇게 되면 두 경기 연속 페널티킥
유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경기도 페널티킥을 얻어냈었는데 정말 주력은 대단하네요. 대단하군요. 네. 지금 측면 수비 케빈 알바레스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지금 엄원상 선수를 견뎌내질 못하고 결국은 뭐 쓸어 걷어찼습니다. 지금은 어깨가 완전 들어가다 보니까 볼 못 차고 그냥 발로 쳐버렸어요. 네. 자, 완벽한 페널티킥. 엄원상 선수의 엄청난 주력이 만들어낸 페널티킥인데 지금 엄원상 선수가 부상을 입고 아직까지는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걱정스러운데요. 네. 워낙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걸렸기 때문에 다리 쪽에 부상을 입진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의료진이 들어가서 상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이게 발보다는 넘어지면서 오히려 팔 쪽에 네. 혹은 어깨 쪽에 부상을 입은 것인지 짚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거친 태클이었거든요. 이렇게 그 포지션마다 자기 개성이나 자기 주특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엄원상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측면 쪽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흔들고 있는데 네. 맨체스터시티가 좀 교체를 또 하네요. 안 되네요. 아, 엄원상을 빼주는군요. 수비수 조진우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조진우 선수는 이제 수비수긴 한데요. 일본 무대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는 때에 따라서는 전방 공격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그러니까 중앙 수비를 볼지 혹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최전방으로 올려놓고 경기도 하는 선수인데 그렇게 볼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엄원상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왼쪽 어깨나 팔 쪽에 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양 팀이 모두 부상자가 나오는군요. 자, 조진우 선수가 이제 대신 투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팀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11번 엄원상 선수가 나오고 20번 조진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고재현 선수가 준비하는군요. 자, 페널티킥 동점골 기회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7번을 알고 있는 고재현, 대구 FC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리그 1부 리그의 데뷔전을 이번 시즌에 치렀던 고재현입니다. 자, 반드시 살려야 될 기회인데요. 한 명이 적은 대한민국이 아주 천금 같은 동점골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재현, 대한민국의 페널티킥. 그대로 고재현 들어갑니다. 동점골을 터뜨리는 대한민국의 고재현입니다. 자,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네, 아주 의미 있는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아, 한 명이 적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게 실수 받은 정정용 감독이었는데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는 동점 페널티킥 골입니다. 또 이 골은요 지금 부상으로 교체돼서 나간 엄원상 선수에게 좀 박수를 보내줘야 될 골입니다. 네. 우리가 되게 힘든 상황에서 빠른 발을 활용을 해서 또 PK를 만들어줬고요. 침착하게 잘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 모로코와의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을 유도했던 준족 엄원상 선수인데 자, 부상 상태가 좀 염려되긴 합니다. 지금은 일단 일어나서 터치라인을 따라서 좀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저희 중계석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민성준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고재현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11대 10의 싸움에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역시 20번의 조진우 선수는 수비가 아닌 전방으로 가네요. 저 선수는 경기에 따라서도 위에 올리는 선수입니다. 네.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쓰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씩 성인 대표팀도 수비수를 뭐 공격으로 썼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멕시코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요. 측면부터 호세 플라센시아. 자, 고재현이 내려와서 막고 있습니다. 고재현 수비 잘했습니다. 좋은 압박. 자, 김보성이 넘겨주고요. 좋습니다. 달려갑니다. 조진우. 상대 키퍼가 나와서 전했습니다. 자, 골문 비어 있습니다. 아, 끝까지 책임을 지는군요. 아, 근데 중앙 수비도 네. 보는 선수 이 조진우 선수가 지금 들어가서요. 저렇게 뛰어주면 힘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자, 상대 키퍼 칼로스 이게라 선수도 굉장히 범위가 넓군요. 저렇게 골문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두세 차례 나왔습니다. 특히나 현대축구는 후방 빌드업도 많이 하고 또 뒷공간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골키퍼의 범위가 더 넓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김보섭이 준비하고 있는 드로인. 자, 멀리 던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안에는 조진우, 김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진우 머리. 야, 조진우 백헤딩. 하지만 네, 멀리 걷어내지 못했어요. 자, 아, 마지막 순간 김현우 살려냅니다. 아, 쳐내는군요. 지연. 자, 멕시코 이번에는 역습입니다. 역습 들어옵니다만 방향 맞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고재현 측면으로
아, 김현우 약간 중심을 잃었는데요. 그 사이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걷어냅니다. 정호진의 수비. 다시 한번 김현우 쪽입니다. 아, 지금은 볼 트래핑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페널티킥 이후에 흐름을 좀 타고 있고요. 네. 지금 조준우 선수의 머리를 겨냥한 공격이 두세 차례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멕시코 수비수들도 체력 조건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잘 싸워주고 있는데요. 넘겨준 공 뒷공간으로 들어옵니다. 크리스토퍼 트레호. 반대쪽 잡아야 돼요. 가운데 반대. 로페스를 힐끗 보고 본인이 들어갑니다. 왼발 슛! 아! 실점하고 마는군요. 왼발 가마채기. 이번에도 크리스토퍼 브라이언 트레호에게 다시 한번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건 트레호 선수가 정말 잘 때렸네요. 네. 이 왼발을 접고 때리는 건 각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격수 트레호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동점골을 만들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멕시코가 역습 기회에서 골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수비 한 명을 제쳐놓고, 자, 굉장히 어려운 각도이긴 했는데요. 멋쪽 포스트를 보면서 그대로 꽂아넣는군요. 골키퍼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지금 또 이재익 선수에게 이 각이 약간 가림각이에요. 근데 저걸 저렇게 감아 때려버리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우리의 옵사이드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제 뚫려나온 장면인데, 수비 라인을 퇴장 이후에 많이 바꿔놨잖아요. 라인 컨트롤이 좀 잘 안 돼요. 네, 좀 무너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뒤로 넘어오는데요. 걷어내는 이재익. 아, 다시 한번 공 뺏겼습니다. 아드리안 로사노가 올라옵니다. 사이 공간. 멈춰 세우는 고재현.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에릭 에스피노사. 에스피노사. 헛다리 짚기 통과하지 못합니다. 길게 김보섭이 때려주고요. 조진우의 머리. 자, 거쳐서 김현우 앞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아, 상대 수비가 처리합니다. 같이 자, 가야 돼요. 같이 고재현이 잡았습니다. 돼요. 고재현. 네. 다시 한번 김현우의 슬라이딩. 자, 안전하게 키퍼 쪽으로 넘겨줍니다만 압박을 해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상준. 길게 볼 처리하는 민성준. 이번에도 조진우의 머리. 뒷걸음 제치는 이재희. 이재희, 오, 공을 놓쳤어요. 에스피노사. 네, 다행히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 살아있습니다. 헤딩 정호진. 메라스. 구티레스가 측면으로 열었습니다. 핸드볼. 자, 아, 팔에 맞았습니다만 주심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아, 원터치 패스인데요. 다가옵니다. 오우, 막아냈는 민성준입니다. 아, 정면. 오, 이번에도 막았어요. 아, 하지만 결국은 실점하고 맙니다. 다니엘 로페스의 세 번째 득점. 멕시코가 3-1로 앞서갑니다. 이건 뭐, 아, 키퍼도 어쩔 수 없죠. 네. 이렇게 막아냈는데 리턴이 저렇게 들어오면. 거의 민성준 키퍼가 두 번 정도의 실점 상황을 쳐냈는데, 아, 결국은 세 번째 상황까지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1이 된 상태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2-1 월패스가 들어갔고. 아, 네. 어쩔 수 없는 실점이었습니다. 뭐 두 번을 저렇게 잡아냈는데 세 번째까지 들어와 버리면 반응하기 어렵죠. 물론 이제 우리 대표팀의 허리 쪽에 이강인 선수라든지 김정민 선수, 지금 유럽에 진출한 이런 선수들이 좀 결합하게 되면 킥이라든지 아니면 미드필더 쪽에서의 공격적인 전개는 좀 가능해질 것 같긴 하는데. 아하, 패스 방향이 좋지 않았군요. 1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자, 시간 상당히 부족합니다. 허덕일에게, 자, 올라가 있는 조진우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쪽. 헤딩 처리. 자, 빠르게 올라오면서 최준. 최준입니다. 최준 올라와야 멈춰 돼요. 세워놓고 바로 깔아줍니다. 김현우. 아, 하지만 처리가 되는군요. 다시 한번 최준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반칙 아니고 그대로 갑니다. 후방에서 고재현에게. 고재현. 자, 김보섭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 그 이후에 트래핑 아쉽습니다. 전방 압박해주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마지막 30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자, 측면에 선수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자, 뒤로 돌리고 에프라인 오로나. 아, 다니엘 로페스에게 빠졌습니다. 온사이드입니다. 깃발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컷백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김보섭, 오, 끊어내는군요. 다가옵니다. 그대로 에르난데스. 로페스. 네, 반칙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갔군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케빈 알바레스에게 넘어옵니다. 알바레스가 공 잡았습니다. 알바레스 뒤로 밀어주고 그대로 슛! 아우! 막아내는 인성준 슛! 아!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4-1. 자,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경기는 이렇게 완전한 패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좀 크게 지네요. 우리가 최근에 멕시코 20세 대표팀하고 경기했을 때도 중국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4골을 내주면서 졌었는데요. 네. 뭐 평가전이긴 하지만 좀 점차는 크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4골은 우리의 중앙 수비수가 퇴장당하면서 수적인 열세에 빠졌고요. 지금도 나오지만 골키퍼가 잡아내는 것까지는 계속 잡아내고 있는데 떨어지는 볼에 대해서 우리 숫자가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퇴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후반전에. 그렇습니다. 자, 0-1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퇴장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은 그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네. 동점골을 만든 이후에도 추가 실점을 계속해서 결국은 4-1로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뭐 JS컵 우승하면 좋겠습니다만 네. 사실 JS컵 이렇게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지를 잘 찾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정용 감독과 박성백 코치가 이끄는 대한민국입니다. 박지민 골키퍼, 황태현, 최준, 이재익, 이규혁, 고준희, 정호진, 이상준, 고재현, 김진현, 조진우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네, 두 경기에서 맹활약했던 민성준 키퍼 대신에요. 메탄 고등학생, 네, 박지민 키퍼가 나왔고요. 그렇죠. 또 김현우 선수, 수비수 김현우 선수가 징계로 빠져있기 때문에 또 고등학생입니다. 고준희 선수가 센터백으로 들어왔고요. 예. 최전방에는 수비와 공격을 모두 볼 수 있는 장신 선수죠. 조진우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팬들, 시청자분들이 들리시겠습니다만 베트남의 응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은 황 아이뚜원 감독이 팀을 지휘합니다. 엘리니의 골키퍼, 비엣 아잉, 반 떠이, 황 주이, 주이키엔, 마이시 황, 홍선, 반 루원, 마잉중, 레민빈, 수원투 선수가 선발입니다. 네, 베트남에는 이제 7번 오른발 프리킥 능력이 아주 탁월한 이 홍선 선수. 예. 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서 돌파력이 뛰어난 12번의 띠에나잉 선수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예, 베트남의 황 아이뚜원 감독인데요. 네. 자, 오늘 대한민국 역시 황태현 선수가 주장 안정을 찾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5번의 비엣 아잉 선수입니다. 센터백 보는 선수죠. 네. 인도네시아가 11월부터가 이제 우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비가 꽤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미리 좀 연습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베트남이 한 조에 편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염두에 두고 베트남과의 맞대결 신중하게 임해야 됩니다. 네, 2018 수원 JS컵 19세 이하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마지막 경기 펼쳐집니다. 빨간색이 대한민국, 오른쪽에 흰색 상하이가 베트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4-1-4-1, 뭐 4-3-3으로 볼 수 있는 전형이죠. 예. 최전방에는 장신 공격수 조진우 선수. 네, 일본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조진우 선수가 오늘 선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전 멕시코전 때는 4-4-2였고 1차전 모로코전 때 4-1-4-1이었는데 일단은 1차전과 같은 4-1-4-1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2차전도 사실 4-4-2처럼 출발했지만 경기 초반에 바로 안준혁 선수가 허리로 미드필더 쪽을 좀 쳐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4-1-4-1처럼 이제 변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본 플랜 A가 코칭 스텝은 뭐 4-3-3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4-3-3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정용 감독과 박성백 코치가 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역삼각형 4-3-3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대표팀. 그렇죠.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정호진 선수를 축으로 해서 6번 선수죠. 그렇습니다. 6번 정호진 선수. 네. 역삼각형으로 김진현, 고재현. 네. 이 라인이 역삼각형 중앙 미드필더로 포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장반 떠이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레민빈. 레민빈이 두 명 사이 터치 한 만듭니다. 네. 지금 약간 주도권이 베트남이 좀 해바른데요. 그렇습니다. 16번의 레민빈 선수가 들어왔죠. 네. 네. 저희가 선발받은 명단에서 갑자기 한 명 정도가 바뀌었는데 이 레민빈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기에는 12번 띠에나잉 선수가 갑자기 뭐 부상으로 빠졌는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좀 더 라인업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푸는 가운데 약간의 부상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있죠. 네.
베트남의 코너킥 올려줍니다. 헤딩으로 처리. 아크 정면 오른발 슛. 수비가 보일 줄 역습 기회입니다. 조진우 짧게 밀어주면서 빠르게 한판에 넘어섭니다. 반대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걸려서 최준까지 갔어요. 예. 최준이 지켜내는군요. 일단 네. 아쉽네요. 지금 네 명이 같이 수도하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네. 최준이 이제 롤모델이 네이마르, 뭐 연대 네이마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거엔 고대학리도 있었거든요. 박희성 선수. 네. 울산 현대고 시절에 이제 그런 롤모델인데 플레이 스타일은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짧게 연결. 최준 이어받으면서 이규혁. 네. 이규혁 선수도 원래 신갈고등학교 시절에 윙포워드 많이 봤거든요. 네. 선수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킥이 매우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경험만 좀 많이 쌓이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기복 없이 네. 경기마다 지난 경기에는 조금 공수 전환 시 미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규혁 선수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기대 중입니다. 오른발 전당 투포 김진현. 짧게 밀어줬고 다시 뒤쪽으로 연결. 약간 패스가 애매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주장 황태현이 뒤를 받습니다. 네. 황태현 오른쪽 길게. 자, 헤딩 연결 직공간으로 뭐처럼... 왼발 잡습니다만 그리고 패스죠. 왼발 슛. 이야.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고준이. 2000년생 보인고등학교 막내 고준이가 1을 냅니다. 1대0 고준이의 첫 번째 득점. 야 보인고등학교 고등학생 이 선수가 문체부 장관기 그 대회 때 보인고등학교 준우승할 때요. 예. 다섯 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수비수인데요. 네, 그래서 득점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 네. 지금 내가 왜 골 넣는 수비수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왼발 그대로 공격수처럼 발등에 얹었습니다. 2000년 2월생의 막내 고준이가 정정용 감독의 오늘 선발 투입에 흡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1대0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재기 왼쪽으로 이규혁 최준에게 연결. 최준 아, 투파 최준 좋습니다. 롤모델 네이마르 반대편으로 슛. 아하. 네. 이상준의 슈팅 그 직전에 쳐냈습니다. 네. 최준 선수 지금도 크로스 본래는 사실 조진우 선수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조금 깊었거든요. 네. 근데 반대쪽에 이상준 선수 쇄도 타이밍이 워낙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준에게도 걸릴 수 있었습니다. 네. 코너킥 짧게 연결했습니다. 이상준 왼발 올립니다. 등지면서 헤딩 연결. 자, 세컨볼 왼발 슈팅. 약간 빗 맞습니다. 네. 비가 오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한 시도도 괜찮아요. 네. 중거리 슈팅으로 황태현의 얼리 크로스. 헤딩으로 그러나 약간 아쉽군요. 조진우 수비에 좀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헤딩의 동작은 약간 조재진 같은 느낌 들었거든요. 조진우의 헤딩이었습니다. 한 명을 제치면서 나갑니다만 몸을 날리면서 터치아웃 만듭니다. 네. 지연 플레이가 좋았죠. 이규혁 선수. 네. 수비할 때의 어떤 이제 노련미는 경기 실전을 좀 많이 쌓으면서 배양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직 이제 성장 과정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많이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베트남의 공격.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베트남의 코너킥. 네. 정호진 선수가 지금도 측면 커버까지 가졌죠. 네. 굉장히 많은 함성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베트남이 공격을 할 때 저희가 약간 헷갈릴 정도로 큰 함성이 그렇습니다.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반대편 본부석 관중석도 그렇고요. 오늘 베트남 관중이 거의 다섯 배 이상 많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팬들보다. 예. 응우엔 홍선이 준비합니다. 대한민국 관중들과 그리고 베트남의 관중들 올려줍니다. 최준. 네, 잘못 맞았죠. 예. 홍선. 반루원. 자, 쭉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휘키엔.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헤딩으로. 나와줘야죠. 위험합니다. 슛! 경험 부족입니다. 예. 네. 지금 키퍼가 판단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나와줘야 될 상황에서 수비진과 약간 네 머뭇머뭇 같이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서 네 빠르게 나와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 네. 고준희 선수가 여기서 확실한 마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공이 바운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준희와 염마이중의 어떤 네. 몸싸움이었고 골키퍼 키를 넘기는 10번의 염마이중 다리로 쓸어 담습니다. 여기서 파울이 끌어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왕이면 락커룸 갈 때 2-1로 네. 앞서면서 가면 좋겠는데 박항서 감독.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합니다만 네. 베트남에서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표정. 네. 박항서 감독. 예. 요즘은 아주 귀여운 맛이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예. 네. 귀요미 감독이죠. 예, 귀요미 감독 같아요. 네. 예.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뭐 사령탑이었고요. 다 아시는 2002년 월드컵 때는 수석 코치. 자, 전반전 이제 네. 정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갑니다. 한 골을 우리가 동점을 허용한 이후에는 분위기를 살짝 뺏기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박항서 감독 럭키 금성 시절에도 엄청나게 열심히 뛰었어요. 박항서 감독은요. 예. 진짜 막 그렇게 성실했던 선수였고요. 네. 지금 베트남에도 그렇게 성실함과 어떤 엄격한 규율을 또 강조하면서 그 팀을 좀 바꿔놨습니다. 네. 자,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공격될 듯 고준희가 대각선 길게 최준 쪽을 봅니다. 최준 헤딩. 네. 전반전에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했던 황 아이뚜원 감독의 베트남 19세 이하 대표팀. 역시 우리 과제는 이제 수비입니다. 네. 네, 미드필더와 이제 공격 쪽은 또 이번에 차출되지 않은 선수들이 가세할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네. 변화가 되면서 또 좋은 선수들이 많고요. 네, 고준희가 근데, 올립니다. 네. 근데 역시 수비 쪽 조직력 또 안정감 특히 수비 전환이 될 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머리끼리 지금 충돌이 됐어요. 조진우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아유, 네. 조진우 선수와 비엣 아잉. 네, 일단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고준우 예. 선수는 넘어진 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지금 조진우 선수가 치료를 받고 네. 있는 가운데 전반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선취골은 2000년생 고준희의 선취골이 있었지만 베트남 36분경에 염 마이중 선수의 동점골 나왔었습니다. 자, 전반전에 우리 선취골이 15번에 지금 보시는 2000년 2월생 고등학생 고준희 선수가 기록했고 네. 그러나 우리가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1-1 상황에서 후반전 이어집니다. 오른쪽 그렇습니다. 빨간색 대한민국 왼쪽 진영이 흰색 상하이 베트남입니다. 지금 교체가 한 명 정도 일단은 눈에 보이는데요. 예. 최준 선수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10번에 임재혁이 들어왔는데요. 10번에 임재혁 선수가 최준 선수가 뛰던 왼쪽 윙어 자리로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0번에 임재혁은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두 선발 출전. 오늘은 후반전에 교체 수입니다. 그렇습니다. 22번에 최준이 빠졌고 10번에 임재혁이 투입됐습니다. 임재혁 선수도 대구 FC 소속인데 상당히 이제 오른발 킥이 좋고 네. 돌파력이 있죠. 오늘 경기는 민성준 키퍼가 계속 나오다가 기회를 얻지 않았어요. 예. 박지민 키퍼가 조금 제가 볼 땐 부담이 지금 오늘 큰 경기예요. 네. 네. 임재혁의 크로스 연결 헤딩! 하지만 막히는군요. 선수 헤딩 진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이마에 갖다 댔는데요. 네. 약간 몸을 뒤로 하면서 헤딩이 나왔어요. 자, 저런 슈팅 하나가 팀 분위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수들이 근데 지금 조금 더 말을 좀 많이 해주면서 으쌰으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오늘 뭐 관중이 베트남 관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어디가 홈팀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서로 경기장 안에서 좀 얘기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서서히 올라갑니다. 네. 아하, 안성준 선수 지금 뺏겼고요. 네, 저 위험 지역 미스는 금물입니다. 예. 부딪혀줘야 돼요, 악착같이요. 지연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오른쪽 뒷공간. 이거는 홍선. 안성민 홍선. 홍선.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홍선. 다행히 빗맞습니다. 이무의 홍선. 네, 박항서가 또 아주 네. 크게 웃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23세 이하와 대표팀을 맡고 있는데 홍선 주목할 수 있겠군요. 안성민 선수도 지금 급하게 들어와서 글쎄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죠? 예. 네, 위험 지역에서 하지 말아야 될 패스 미스 이후에 아무래도 순발력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저런 뒷공간에 대한 수비에 있어서 좀 위험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된 센터백 안성민. 지금 이 팀과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십 같은 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코트가 다르기 때문에. 예. 베트남도 같은 조가 될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고 선수들이 생각하고 실전같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사우디, 뭐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호주, 카타르, 중국, 북한, 뭐 말레이시아, 요르단 강팀들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아시아 챔피언십 거기서 4등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임재혁이 찔러줬고 하지만 중간 공차단. 안준혁 오른쪽에 황태현에게. 황태현이 밀고 들어갑니다. 황태현. 좋아요. 황태현. 네. 황태현이라면서 황태현의 크로스 연결 슛. 발리 장인이 나올 뻔했는데 네. 김현우. 김현우 선수. 예. 발리 슈팅. 그래도 자세를 낮게 형성하면서 시도 자체가 상당히 적적이었죠. 네. 황태현의 크로스. 네. 황태현 선수가 이렇게 또 공격 능력, 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네. 약간 정강에 맞아 버렸습니다. 논스톱 슈팅, 발리 슈팅, 김현우 아쉽게 뜨고 말았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지금 교체 투입이 됐고 네. 중앙으로 좀 이동해 주면서 주고 들어가 주는 동료와의 어떤 패스 게임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 선수죠. 예. 오늘 수비수 김현우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 공격수 김현우 9번. 포치아웃 재빠르게 스로잉. 그렇죠. 이렇게 좀 받아주고 또 주고 또 본인 움직여주고 김현우가 뒤쪽 네. 패스 이규혁 고리 역할을 좀 수행을 해주면서 공격 쪽에서 조금 활기를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황태현. 황태현이 아욕을 뺏기면 유리가 네. 될 수가 있겠는데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예. 마이쭝 그리고 왼쪽으로 갑니다. 베트남의 공격 기회. 우리의 수비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스로인. 윙어들을 역시 많이 활용합니다. 예. 네. 11번의 수원뚜, 또 7번의 홍선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네. 7번의 홍선 선수 아주 다부진 오른발 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고. 네. 왼쪽 길게 이규혁을 바라봅니다만 너무 깊었습니다. 네. 팽팽한 후반전, 이제 후반전 29분이 흘러갑니다. 정규 시간은 약 16분이 남았고 대한민국과 베트남 1대1 동점. 헤딩으로 앞쪽 전개, 높게 뜬 볼. 김현우가 따라붙습니다. 자, 붙어줘야죠. 예. 방향을 틀면서 뺏기지 않는군요. 황태현 헤딩.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비슷한 보이죠. 네, 그 슈팅 헤딩. 오! 그 전에 핸드볼이 나왔지만 그전 슈팅은 골대 맞았거든요. 네. 가슴 철렁. 마인 중에 슈팅이었습니다. 근데 업사이드가 아니었고. 예. 네. 여기서 1대1 상황에서 슈팅 각도를 가까운 포스트에 줬습니다. 네, 뒷공간 바로 가도 됩니다. 네. 타이밍을 조금 가볍게 돌면서 들어갑니다만 태클로 저지. 네. 선수들이 원터치 플레이를 이럴수록 또 해주면서 쉽게 쉽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혼자서 저 드리블 돌파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 등을 지면서 가운데로 연결합니다만 패스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치고 나가나요? 터치업 만듭니다.
자, 추가 시간이 4분이 주어지는군요. 안성민 가운데 밀어줬고 원터치 패스 돌립니다만 고준희 헤딩. 어휴 크게 부딪혔고요. 네. 다시 넘어져 있는 연마이중. 이 장면에서 연마이중이 크게 좀 흔들렸고 고준희도 굉장히 크게 넘어졌습니다. 고준희 선수와 충돌한 연마이중 선수부터 조금 봐줘야겠네요. 네. 네, 너무 크게 충돌이 됐습니다. 그렇죠. 최전방에서 정말 많이 뛰어졌죠. 네. 오늘 베트남 선수들은 지금 교체 선수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한 명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력전입니다. 베스트 멤버. 네. 네. 그만큼 오늘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 아니겠어요? 네. 그것도 아시아의 강호인 대한민국 원정 경기. 상대가 홈팀이고. 네. 이런 경기에서 이렇게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을 또 지금 거의 실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체 카드. 계속 넘어지고 오늘 골을 기록했던 연마이중이 빠지고요. 4번에 타이 바쌍 선수가 들어갑니다. 추가 시간이 4분이 주어졌지만 한 49분에 끝날 것이 아니라 한 50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저리 타임이 이제 한 1, 2분 정도 양팀 모두 그래도 기회가 한 번씩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집중해야 됩니다. 한 51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추가 시간입니다. 예, 4분의 추가 시간은 거의 다 흘렀고 그 안에 부상 때문에 허비됐던 시간 한 2분 정도도 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 네, 지금도 중앙 미드필더한테 주고 가야죠. 예. 네. 김현우 여기서 뺏기는군요. 어깨 싸움 크게 네. 걷어냅니다. 힘들게 하네요. 예. 네. 이게 이제 추가 시간 안에 추가 시간 한두 번 정도의 공격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정호진, 정호진이 왼쪽을 활용합니다. 지금 패스는 좋았습니다. 임재혁, 임재혁이 임재혁이 아하 아주, 네 타이트하게 붙습니다. 네 이규혁의 스로인 한 번 정도 남아 있는 공격 시간. 정호진 자 측면으로 주고 이제 쇄도에서 박스 안에 한 네 명 이상 확보한 후 크로스 공격을 시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정호진 골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성민에게 연결. 빠르게 찔러줍니다. 아, 지금도 패스가 네 좋지 않아요. 예. 경기 자, 끝났네요. 이렇게 네. 전반 90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에 고준희의 펀치골이 있었지만 베트남 네. 연마이중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 그러면서 경기가 90분이 다 흘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베트남 1-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지금 뭐 승리한 것 같은 네, 그런 자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오히려 힘들어서 지금 주저앉았어요. 예.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네, 이번 JS컵 아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가지게 한 대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로코를 1-0으로 누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은 멕시코의 4-1 패배 그리고 마지막 베트남과는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종합전적 1승 1무 1패로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멕시코에 이어 이번 대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강인, 정우영 등 주축 선수들이 소속팀 일정으로 참가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골키퍼 민성준을 비롯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빅 이벤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